신입사원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늦게 남아 있어야 되겠다. 네. 예. 그 나중에 C 줄 때 미안하기라도 하겠지. 저 그때 제가 C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 미리 이제 밑밥을 까는 줄 알았어요. C 줄 때 미안하기라도 하겠지. 그래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야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집에서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짝꿍이 그래서 서로 편치 않은 시간 네.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모두가 회피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딱 갔더니 네, 오늘은 이기적인 새벽 출근의 저자 데이빗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새벽 출근의 저자 데이빗입니다. 저는 국내 반도체 개발하는 대기업에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새벽 시간을 주로 활용하는 새벽 스타일인데 거의 뭐 8,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하게 새벽 시간을 축적하면서 얻게 된 삶의 노하우와 깨달음, 통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 초보 크리에이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원래부터 좀 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셨나요?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한 7, 8년 전? 10년? 그때부터 갑자기 일찍 일어나시게 된 건가요? 계기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대학원 다닐 때는 뭐 대부분의 대학원생들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뭐 10시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는데 그때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이런 시간을 이제 반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조직장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우리 조직에 너랑 같이 경쟁을 하는 그룹이 30명인데 네. 너 그 중에서 몇 등쯤 될 것 같니? 네. 하시면서 성과가 있어야 돼. 그러고서 이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생각이 많았죠. 이게 성과 그냥 신입사원한테 격려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인지 내가 미움을 산 건지 되게 헷갈렸어요. 성과라는 게 사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신입사원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늦게 남아 있어야 되겠다. 네. 예. 그 나중에 C 줄 때 미안하기라도 하겠지. 저 그때 제가 C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 미리 이제 밑밥을 까는 줄 알았어요. C 줄 때 미안하기라도 하겠지. 그래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야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집에서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저희 짝꿍이 그래서 서로 편치 않은 시간 네.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모두가 회피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딱 갔더니 머리도 되게 맑고 저는 제가 저녁형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새벽에 가니까는 머리도 되게 맑고 하루를 뭔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좀 한 발 앞서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사실 방해받지 않으니까 네. 저녁 시간에는 저 말고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은 그런 방해 요소가 전혀 없으니까 훨씬 시간 활용의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 괜찮구나 그렇게 해서 습관된 게 지금 거의 뭐 9년째 네.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새벽 2시 뭐 이때 주무시는 완전 저녁형 네. 인간이셨는데 네. 완전 180도 바뀌신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아침형 인간 아침형인가 하다 보면은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난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실제로 그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개인의 의지나 뭐 좀 노력이 있으면은 뭐 누구나 아침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거를 요새 많이 이제 싫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네. 생리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0% 정도의 사람은 이제 아침형 인간이 정말 잘 맞는 사람. 네. 또 10%의 사람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올빼미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 나머지는 이제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서 한 80% 정도는 이제 스위치업을 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는 의지보다는 저녁에 좀 일찍 자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시 정도, 9시 반에서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는데 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한 일주일 정도 쭉 해보면은 네. 딱 알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타입인지 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이렇게 못 살겠다. 저녁에 네. 영화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비전에 따라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생리적으로 올빼미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올빼미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저녁 10시에 딱 자보면은 네.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나 혼자 살 때는 사실은 그냥 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되는 건데 이제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또 이제 아이까지 있으시니까 그렇죠. 뭐 내가 나는 일찍 자고 싶은데 뭐 아내분이 이제 늦게 잘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갈등이 이제 심적 갈등이 있죠. 내적 갈등. 아기를 키우다 보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아기들이 잘 안 자거든요. 낮에는 진짜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네. 밤에 애들을 재워놓으면은 아 이게 어떻게 얻어낸 나만의 자유시간인데 네. 이 시간에 자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더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애들도 같이 안 자거든요.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놀자.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같이 눕습니다. 그러면은 어른이 아이를 재우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어른을 재우게 되죠. 항상 그렇게 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일찍 자게 된 타입이고 그렇게 일찍 자다 보니까 또 아침에 또 결과적으로 괜찮고 그래서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오랜만에 뭐 짝꿍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또 뭐 차 한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아기를 재우러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뭐 이제 집도 좀 치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못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는 예,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 집은 같이 있을 때도 많은데 네. 저녁 시간은 탈동조화 각자 네. 보내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좀 많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애초부터 이제 새벽 시간을 이용했던 게 아니고 이제 저녁 회의나 사시다가 새벽까지 시간을 이제 활용하시게 되었으니까 이 새벽 시간을 써보니까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 새벽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그 하루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자존감에 큰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아침에 좀 더 그 머리가 잘 돌아가고 좀 아침에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사람의 어떤 임계치라는 게 있는데 네. 짜증이나 이렇게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제 임계치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 항상 저녁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녁에는 짜증도 잘 내고 근데 이제 그 짜증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아기들이 하필 그때 뭐 방을 너무 많이 어질렀다. 또는 퇴근할 즈음에 해가지고 직장에서 뭐 언짢은 일이 있었다. 차가 밀렸다. 그런 여러 가지 트리거에 의해서 짜증이 촉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네.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저녁에는 좀 그 내 자신을 다스릴 만한 그런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아무리 즐거운 것도 저녁에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침에 보는 편입니다. 그거를 이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네.